안녕하십니까. 금호의동 주민자치회장 조광환입니다. 웃음 가득 함께 만드는 따뜻한 마을 금호의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한 공동체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며 함께하면 공동의 목표를 이룰 때 성취감 또한 두 배가 됩니다. 함께 만드는 금호의동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호라는 이름은 과거 이곳의 마을 지명인 금부리의 금과 만오리의 호에서 따왔습니다. 금호의동은 1914년 광주군 서창면 금오리가 된 이후 1957년 서창출장소 강화동 소속이 되었다가 1995년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관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서창동에서 금호풍암동으로 분리되었고 2003년 금호동과 풍암동으로 분동된 이후 2005년 다시 금호의동으로 분동 개청하였습니다. 금호의동 주변으로는 광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을 따라 걷다 보면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주민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금호의동이 어떤 곳일까요? 금호의동은 1990년대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거도시입니다. 금호의동은 동쪽으로 풍암동, 서남쪽으로 서창동, 북쪽으로는 금호일동과 접해 있습니다. 금호의동의 특징은 동면적의 87%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호의동의 인구는 2022년 8월 현재 27,77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구 18개 동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39.2세로 젊은 도시이며 10대, 20대와 함께 그 부모 세대인 40, 50대의 인구 비중이 높은 가족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지난 1년간 웃음 가득 함께하는 금호의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또는 가로 하단 등 유효 공간에 꽃을 심고 가꾸는 주민이 함께 꽃길을 만들고 걷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언능촌 완충 녹지를 활용해 마제마을 오솔길과 마제마을 동백 오솔길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금호의동 행정복지센터와 호반 5차 아파트 사이 가로수 아래에 메리골드와 꽃잔디, 9월 2일 종원 팰리스빌 옹벽 아래 화단에 황금 사철나무 220주, 이어서 9월 20일 금호 베스트빌 방음벽 아래 화단에 황금 사철나무 180주를 심었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6월 16, 17일 양일간 진행된 수거 활동 결과 700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했으며 6월 24일 주민이 함께 세척하여 관내 소상공인 업체 6개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9월 15, 16일 다시 수거 활동을 하여 9월 21일 관내 소상공인 업체 5개소에 700개의 재생 아이스팩을 전달하였습니다. 금호의동 주민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계여행을 떠나는 완벽한 방법, 가족 모두 행복한 대화법, 한국 종원 조성 및 전원주택 살기라는 세 가지 주제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금호의동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인문학 강의는 금호의동 주민들의 지친 신심을 달래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금호의동의 마을신문 마제마을신문은 꾸준히 발간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열리는 마을신문 기자단의 기획회의를 거쳐 매 분기 우리 마을의 새로운 소식, 알아야 할 소식을 담은 마제마을 신문이 발간되었습니다. 통학로의 금형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중학교와 하계초등학교 앞 통학로 금형구역 지정과 함께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를 조성했습니다. 2023년 마을을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5명의 마을 비전 계획단을 모집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의 마을 비전 수립 아카데미를 통해 4개의 마을 의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광주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7월 15일 학교 총회를 통해 또 하나의 마을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마을 비전 아카데미와 학교 총회를 통해 발굴한 5가지 의제는 8월 12일 사전 현장 투표와 온라인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8월 17일 찾아가는 사전 투표를 거쳐 8월 27일 주민총회 현장 투표를 치렀습니다. 사전 투표 17,585표와
현장 투표 67표를 합산한 결과 2022년 주민총회는 5가지 의제를 확정했습니다. 첫째, 심과 여유가 있는 금호이동. 둘째, 여기서부터 금연이란 뜻. 셋째, 기후변화 대응활동. 넷째, 걷고 싶은 문화거리 조성. 다섯째, 청소년 동아리 지원. 새로운 마을 의제의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와 마을 발전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지금, 그간 힘들었던 금호이동 주민을 위로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10월 8일 금호이동 소통 한마당 마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자생단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공연, 다양한 끼를 가진 주민들의 장기자랑과 더불어 작은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한 흥겨운 주민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금호이동과 함께한 지난 발자취를 보니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금호이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땀으로 일궈놓은 금호이동,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금호이동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